상제님이 한반도로 오신 이유. 증산 상제님은 왜 지구촌의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작은 땅, 조선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상제님이 동방 조선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한민족이 상제 문화를 바탕으로 동서 시원 문화인 신교 문화를 연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태양이 동에서 떠오르듯이 문명의 태양도 동에서 밝아옵니다. 동방조선은 일찍이 인류의 시원 문화인 상제 문화가 태동된 뿌리 국가입니다. 조선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등 세계 종교의 모태 문화인 신교의 종주국으로서 역사의 근원이요, 문화 생성의 근원이요, 하나님 신앙의 근원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뿌리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초목도 뿌리를 바탕으로 줄기가 뻗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뿌리 문화인 상제 문화, 신교 문화가 아니면 가을철 인류의 통일 문화, 결실 문화, 열매 문화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만유의 생명체가 결실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 문명을 매듭짓고 열매 문화를 열어주시기 위해 조선 땅에 오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제님의 한반도 강세에는 지리적으로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상 최초로 밝혀주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주었다.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이라고 한다. 집으로 얘기하면 담장이라고 할까, 울타리라고 할까.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라고 한다. 중국 대륙 싱가포르까지가 내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헌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도 한 9억 이상이 사는 굉장히 큰 대륙 아닌가. 그 아프리카가 외백호다. 호주는 안산이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 세는 것을 막아주는 한문이다. 가만히 봐라. 꼭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지구의 속 알캥이, 고갱이, 진짜 백이 땅이다. 이 지구의 중심 축이다.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조판될 때부터 대우주의 하나님이 동북방 한반도, 이 땅으로 오시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